산 좋고 물 좋은 대한민국 농촌 마을. 마을에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대신 빈 집과 상점들만 늘고 있는 마을. 충남에는 이런 마을들이 열에 여섯이나 된다고 하네요. 사람 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마을들. 전 세계는 지금 이 숫자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농촌 쪽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당연히 지방 소멸도 올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거는 마을 소멸이다. 그러니까 마을이 소멸이 되면 그게 뭉치면 지방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충남 서남부에 위치한 인구 5만의 도시.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운 갯벌과 한산 모시 등 유네스코 자산을 두 개나 보유하고 있는 이곳은 충남 서천입니다. 그런데 이 서천이 충남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서천군이 그 어떤 행사를 할 때 6만여 군민, 6만 5천여 군민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만에 인구 한 1만 5천 명 정도 이상 준 거죠. 저희 서천군이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분산하고 저희하고 그 장악해서 그 미국 수탈이라든지 광물 수탈해서 장항 재련소, 장항선, 장항 이런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서천군이 되게 발전했거든요. 그러다가 1960년대 인구 한 15만 이상을 하다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울산공업센터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임해공업지로 조성될 비인공업지구 조성사업과 서천 비인간 철도기공식이 충청남도 서면 서도국민학교에서 있었습니다. 비인공업지구의 사업 내용을 보면 19.27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인구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도시로 조성하고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60년대 서천은 지금의 울산만큼이나 중요한 공업화 계획이 세워졌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공업단지 조성 계획이 무산되자 사람들의 발길은 다시 논밭으로 향했답니다. 기대만큼 실망감도 컸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서천이 품은 역사가 어디 갈까요? 서천의 자랑 한산 모시 덕분에 장이 열리는 날이면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늘 활기가 넘치는 마을이었죠. 한산면은 특히 뭐가 기억이 나냐면은 5일 전통시장 옛날로 따지면 한산장인데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서울역에 전철 신도림역에서 전철 타려면 막 사람이 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붐볐어요. 사람 많이 왔죠. 버스 타려면 막 서로 앞에 타려고 야단 내고 지금은 버스가 텅 비어가지고 다니네. 여기가 한 백 한 열 갖고 백 한 오 가구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인원도 뭐 한 150명 이 정도 큰 동네였었어요. 여기가요. 다른 곳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오가던 한산면. 그런데 지금은 빈집만 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5만이 깨진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깨졌고 주민등록상은 이제 중동에서 5만이 붕괴됐다는 소리면 실제 인구는 더 붕괴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뭔가를 계속 기업 유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업 유치를 했어도 이 사람들이 실제 살겠냐라는 거죠. 교통이 편해지고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좋아지면서 농촌 마을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마을 소멸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정답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네,
그 여기 앞에 보시는 한산초등학교가 그 이상재 독립운동가가 나온 학교고요. 이 학교가 이제 혁신학교인데 그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청년들 방과후 돌봄 같은 거 같이 하고 있고 학생 수가 40명인데 선생님들이 20명 2대1인데 아 근데 입학 정원이 점점 더 줄고 있어서 한적한 한산면에 오랜만에 사람들이 북적이네요. 그런데 이 청년 마을 사정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보니 이 마을에서 알고 있는 청년인가 보네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된 한산 모시 문화제라는 축제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요. 그 축제를 이제 지역사회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거를 좀 더 창의적인 사람들을 좀 더 끌어들이는 데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한산 모시 문화제라는 축제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인연이 됐습니다. 아, 원래 이 지역 청년이 아니었군요. 그런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무슨 카페 같기도 하고. 느긋한 이 마을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옛날 이제 근대가 1950년대 건물을 저희가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서 민박집을 만들고 그 민박집에서 저희가 기획자들이 작당 모의를 하는 그런 아지트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주민한테 무상으로 받아서 저희가 고쳐서 다 돌려준 조건이고 이 공간에서 저희는 빈집을 재생했기 때문에 저희 소유의 공간이 된 거잖아요. 이 공간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실험이라 표현이 재미있네요. 한마디로 말해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 빈집을 고쳤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럼 다른 곳들도 있나요? 이제 여기가 옛날 다방짤인데요. 한산 다방인데 이제 빈집이었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한산 그러니까 리빙랩으로 해서 이제 저희 상기술 프로젝트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실험을 하고 이런 공간이 저쪽으로 쓰이는 거고. 한산면에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4년에 걸쳐 마을 곳곳을 새롭게 변신시키고 있는 이들. 청년들은 회의를 거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정부의 지역 자사나 지원 사업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 다음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며 공간 재생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어르신들 지나시다가 잠깐 앉아서 쉬시고 가실 수도 있고 옥상 공간도 모든 주민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래된 여관도 그 중에 한 곳이죠. 마을 중심지에 10여 년 이상 방치되었던 여관. 사드십니다. 조심하십시오. 청년들은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을 위해 살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밌네요. 청년들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주민들에게는 수익이 필요했고 마을에는 공간 재생이 필요했는데 모두의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진 거지요. 아, 뭐 아까 봤던 그 낡은 여관 맞나요? 정말 멋지게 변신했군요. 사용이 안 된 곳이었는데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했습니다. 보시는 삼기사학교 삼기 출신이세요. 네 이제 예 삼기인데 이분은 대구에서 오셔서 정착해서 호텔 매니저 역할 하고 있고 저는 여기 삼기사학교에서 호텔 운영과 F&B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27살 추의령이라고 합니다. 학교 이름이 재미나다. 대체 어떤 학교기에 서촌까지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아니, 살러 온 거예요? 서촌에 밥은 안 주고 잠자게 해주고 너네들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에 들어서 그럼 너도 한번 가보지. 그럼 나 한번 가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때마침 여기서도 카페를 운영할 운영자가 필요했었고 저도 카페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저도 좋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됐죠.
한산한 마을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청년들. 27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들은 처음 지역 축제와 인연이 되어 왔다가 서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고 결국 이곳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지역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일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삶기술학교라네요. 어서왕 인사를 처음이지. 네, 저희 1기 입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청년들. 이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친구들이 지금 앞으로 이 갈순 마을에 거주를 하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지낼 예정입니다. 이제 도시에서의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의 일들을 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미 기성세대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에 뭔가 하나의 부속품처럼 느껴졌어요.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거에 되게 엄청 힘들었던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여기 오면 뭔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처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좋다, 여기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왔을 때. 서천군의 한산면이라고 하는 오래된 역사인 이제 한산 소곡주의 양조장 고장. 그래서 300곳에서 술을 빚고 있고 1500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처음 술인 소곡주 고장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좀 아니면 우리가 더 필요로 한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가 이제 삶기술학교라는 그러니까 지역에 소멸되는 마을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졸업과 취업의 경계에 있던 청년들을 지역으로 불러모아 다양한 전통문화를 직접 접하게 하고 생각을 넓힐 수 있었던 시간. 그렇게 청년들은 지역으로 스며들었고 각자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이런 이들을 바라보는 마을 주민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런 것을 오래 하다 보면은 돈만 챙기고 자기도 생겨가지고 간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1년, 2년, 3년, 4년 있다 보니까 여기 지연 1구에 헌집이 한 10집 되는데 다른 건 떠나서 집을 일단 7채를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안 사는 집을. 이 장으로도 그 차원에서는 나는 100% 좋다고 봐요. 20, 30명 롯데시 1기, 2기, 3기 계속 졸업하고 나가고 들어오니까 젊은 사람도 저녁이라 들어오고 골목에서 쑥쑥 나오고 좋지요. 아무녀, 시골 마을에 청년들 다니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흐뭇한거려. 그렇다고 주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려의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지역 주민분들은 일단 크게는 청년이 중요하다는 대부분 인식을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이 청년들이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어린 친구들이 약간 좀 그런 표현으로 좀 부정적인 의식도 주기도 하죠. 아직까지는 좀 그 뚜렷한 그 경제라고 할까 수입이라고 할까 그 아직 그 한산면 주민들한테 마음의 단 사업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놀러 왔어요. 마을 풍경을 보고 한눈에 반한 사람들은 이사를 결심했죠. 사람들은 이웃이 생겨 반갑기는 했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2014년 보고서가 발표되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시작했지요. 일본 교토에서 나고 자란 타무라 씨. 그는
도쿄에서 직장을 다니고 해외에서도 근무를 했었지만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고향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学生の時から、いつか京都に戻ってきて、京都の、なんか役に立つ仕事できたらなって思ってたのが、ぼんやりあったイメージ。就職したタイミングが、リーマンショックだったんですね。で、それで、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ね。ま、結局あれはグローバル資本主義みたいなことの限界だったりとか、成長していくみたいな、世の中に対して、ある種、それの限界みたいなものがあったと思っていて、なんかそれを以外の幸せな生き方みたいなんてあ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たのが、 오래된 일본의 전통가옥처럼 보이는 이곳은 현재 타무라 씨가 교토산업대학과 함께 쓰고 있는 사무실이라는데요. 이곳으로 이주해 오기 전 그가 먼저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みんなで集めると効率よくみんなのために情報が集まってくるので、その情報が手助けになって京都に戻りやすくな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ので、一番最初やったのはそういう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함께 일하고 직장을 얻고 창업을 하며 지역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다네요. 先ほどお話してた会社作る時の共同代表で、東京に行ってた時に京都移住計画って取り組みを 일본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무렵 이미 고향 마을을 살리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던 타무라 씨. 정부의 어떠한 도움 없이 청년들 스스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地方創生って国がやるってなった時に、自治体はどうやっていったらいいかわからない状態からスタートじゃないですか。で、時に僕ら2年前からある意味勝手に民間で移住の取り組みをやっていってましたし、ウェブサイトとか情報を発信したりとか人を集めていくような活動してたので、じゃあやっぱそこの先にやってる民間があるんであれば、そこの話聞いた方が早いということで、 そこの担当者が見つけてくれて、一緒に協力してできないかっていう相談がありました。 타무라 씨를 따라 교토 중심가로 이동했습니다.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도 커뮤니티 장소를 만들었네요. どれも大事なんですけど、多分僕らが取り組む上で一番重要なのは、きっと居場所のいいな気がしてます。というのは、職と住の部分って、ある意味僕らがやらなくても民間の他のサービス結構あるんですよね。仕事探しのサービス、物件探しとか、 不動産のサービスってあるんですけど、居場所の行って仲間探しだったりとか、人のつながりを作っていくみたいな機能なんですけど、ここってやっぱね、ほっとくとね、誰もやらない。 커뮤니티 공간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네요. 타무라 씨는 이 건물 8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각자 사는 지역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기에 이들의 오늘도 치열하게 고민하며 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작은 도시 파바라. 이 오래된 도시의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나 비잔틴 시대의 유물이 아닌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유명한 부부군요. 아, 오케이. 메 아리아디. 어디 아리아데? Provincia di Palermo, provincia di Caltanissetta. Cefalù, conoscete? Beh, certo. Buongiorno, ragazzi. Grazie. Mi chiamo Andrea Bartoli, ho 52 anni, sono il marito di Florinda, sono il papà di Carla e Viola e con Florinda abbiamo fondato Farm Cultural Park nel 2010. Pavara는 여느 이탈리아 도시들처럼 구도심이 많이 낙후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갔습니다. 마을은 점차 쇠퇴해 갔지요. 얼마 전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까지 있었다네요. 아우 저런. Favara in passato era la città della mafia, la città dei latitanti, era la città dell'abbandono. Degli amici mi hanno portato a conoscere questo centro storico, a farci innamorare in qualche modo. E quindi abbiamo iniziato a pensare che quello che avevamo vissuto in altre capitali del mondo, le nostre passioni potessero diventare parte di un processo di sviluppo territoriale. 반쯤 버려진 도시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우선 마을 중심가에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지요. 그곳에서 열린 첫 번째 전시 주제는 도시 재생. 2019년에는 전 세계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이 모이는 비엔날레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 해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이탈리아 각지의 청년들은 이곳을 연구하기 위해 모인다고 합니다. Questa era un'area particolarmente abbandonata del centro storico e che grazie alla loro iniziativa si è trasformato in un parco culturale indipendente, riconosciuto come uno tra gli esempi più importanti al mondo di rigenerazione. 사람들이 떠나가던 도시에서 모여드는 도시로 쇠락해가는 마을에 새로운 상징물을 세워 사람들이 모이게 만든다면 이 또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셋을 태고 커트인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타면은 셋, 둘, 하나 외쳐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둘, 하나! 이장님 너무 멋있게 하고 있어요. 예. 야, 이거. 한산에 멋진 건물이 들어섰네요. 마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최신식 건물이 조금은 생경한데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휴대폰이나 노트북만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디지털 노마드들이 한산면에서 지내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산 디지털 노마드 센터의 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곳의 새로운 서촌의 희망을 담은 구심체 역할을 다하였던 게 마지막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인사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심상치 않아진 분위기?
이 사실은 이 건물을 신축할 때 의원님들 7분이 다 반대했습니다. 저는 이례적인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오시는 동료분들은 꼭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산면의 주민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이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또 이 젊은이들이 와서 일할 때 우리에게 보탬이 동명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지 않으면, 상상하지 않으면 이 시설은 아무 무용지물이 된다고 봅니다. 걱정과 우려를 담은 말들, 청년들이라고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귀하의 제1대 지역 전통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산 디지털 노마드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합니다. 4년 동안 서천에 머물면서 가장 먼저 꿈꿔온 공간. 이곳에서의 첫 발걸음은 아마도 지역민들과의 상생일 겁니다. 한산면의 전통산업이 굉장히 소곡수도 있고 모시도 있고 생태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 디지털 노마드 센터를 거점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해볼 테니까요. 주민분들 마음껏 이곳에 들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과연 이들은 답을 찾았을까요? 한살의 청년들이 바빠 보이네요. 이들이 선택한 답은 바로 이거라네요. 여기에 장착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한산 소곡주인데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많이 잘 마시진 못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 전통주 한산 소곡주를 알게 되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게 아직도 알려지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한 4년 차 계속 이렇게 머물고 살지 않을까. 한 번 맛보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한산 소곡주 이야기군요. 비옥한 땅에서 자란 쌀과 청정한 자연의 맑은 물로 빚어낸 우리의 술. 1500년 전통을 가진 한산 소곡주지만 급변하는 유통시장은 따라갈 길이 없다고 하네요. 한산에서 3대째 소곡주를 빚고 있는 나장현 씨도 늘 이 점이 고민이었습니다. 30대부터 일은 시작해왔지만 지금 온라인 시장이 뭐 너무 개척되다 보니까 젊은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상기초학교에 있음으로써 이 젊은 친구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다 보니 제가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통시장은 제가 할 게 아니라 전 제조하고 유통은 김정희 대표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한산 소곡주 위험을 더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전통을 가진 문화라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하겠지요. 지역 문화를 널리 알려야 하는 주민들,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 이들이 손잡은 결과는 어땠을까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이제 주민들이 30% 매출이 이제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인영 조합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온라인 판매 대작전 프로젝트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딱 일주일 만에 개설해서 개발자가 그다음에 온라인 택배 시스템 만들어 놓고 해서 1500병 파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대성공을 했죠. 이제는 전통주 대병인 제사문화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제 좀 더 현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홈술의 문화로 저희가 브랜딩을 한 거죠. 청년들과 힘을 합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한 한산 소곡주. 이들의 첫 번째 상생 프로젝트는 성공인 것 같죠? 서천의 변화는 한산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는 것이지요. 서천군 비인면에는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
외지에서 온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와, 넓다. 한 명이면 이거. 와, 고급 리조트가 따로 없네요. 아, 여기는 그러면 뭐 다시 모집을 받아요? 받아야죠. 아, 진짜요? 2천에 23만 원. 와.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기농기촌을 촉진하기 위해서 받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아니고는 우리 군비로는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농기촌을 유입하는 조건으로 집을 지었고, 지금은 이제 기농기촌이 유입을 하면서도 관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년들도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도 있나 보네요. 커뮤니티 센터가 북적입니다. 사실 저는 한 10년 동안 이 그냥 짜여진 틀에서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까 시키는 일만 하다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창업이라는 거 뛰어들어갔고. 저는 서울에서 카페하고 공방을 운영을 했었고요. 공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꽃을 좋아해서 꽃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다 보니 이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힐링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놀러 가고 싶다. 약간 이런 희망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대형마트 없어도 요즘에 택배 잘 돼 있고 또 가까운 근거리에도 뭐 군산이랄지 또 천안에서 오는 길이든 특별히 필요한 것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또 이곳에서는 조금 더 그 만족하는 법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왠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지지요. 거주 공간이 주는 안정감.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아온 이들이지만은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갈 힘을 바로 이 공간에서 얻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사 온 사람들은 겨울에 언 땅을 고르고 꽃을 심기 시작했죠. 지낼만 하세요? 네, 마을이 너무 좋아서 평생 살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매력에 푹 빠진 연말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지막한 건물들이 여유롭게 느껴지는 도시 공주. 이 조용한 도시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장에게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여행을 왔다가 왔는데 그때 엄청 드문 회사 생활이 약간 이제 약간 번아웃 가까운 상태로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힘들다 그랬었는데 공주 딱 오니까 이제 익숙한 낮은 스케일과 드문 인구 밀도 차도 별로 없고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 속도의 그 반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퇴사한 다음에 좀 쉬러 내려왔을 때 잠깐 쉬다가 올라가야지 하는 마음이 이제 정착하게 된 걸로 된 거죠. 그래도 말이 그렇지 여행을 왔다가 정착한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전제가 있었던 게 서울에서만큼 벌지는 못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더 많은 비용들이 나가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만큼을 벌어야 돼라는 압박감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좀 덜 쓰고 뭐 좀 덜 하면 되지 뭐라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경쟁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곧 내가 마음 편히 살아갈 곳을 선택하는 문제로 이어졌고 내 아이가 살아갈 곳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인근의 대도시를 끼고 있는 공주에는
낮에도 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박 작가 밥 먹고 온대요. 아 뭐야? 뭐야? 끝나고 먹으면 되잖아. 내가 너무 먹어서 어땠어? 보면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박 작가가 끼니를 고르면 활동을 못하더라고. 당 떨어지는 스타일이다. 한 달에 두 번 북클럽을 열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서동민 씨. 그런데 오늘 함께 한 사람들은 모두 고흥주 사람이 아니라네요. 그때는 약간 근데 그런 의미 없는 죽음이 많지 않았나? 약간 그 따라갔다가 그 어떠한 그 정치 세력에 휘말려가지고 주방에 묶이지 않았어요? 네. 이들은 내포와 세종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책 모임이 좋아 이렇게 먼 공주까지 매주 온다고 합니다. 뭐랄까. 코? 이게 이 사람이 그랬잖아. 이 자기가 이 편지를 받아야지만 산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기 존재를 계속 드러내고 싶은 사이에 있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은 동민 씨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인구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옛날에는 정주 인구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관계 인구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구를 좀 관심 있게 챙기면 공주는 정주 인구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져가고 뭐 다른 걸 제공해서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게 좀 관계성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교류 인구와 정주 인구의 중간 개념이라는 관계 인구. 이 또한 마을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관계 인구라는 개념이 그래서 좀 등장을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 인구가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인구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특히 이제 지방 도시에서는 청년 인구처럼 뭔가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 인구들의 유출이 심각한데 그 관계 인구들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보고 있어서 그런 뭔가 지역 발전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 관계 인구라는 개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역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정착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지금부터 마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비인이고요. 그래서 비인에 있는 빈틈에서 자기의 내면을 찾는 그런 치유 농장으로 만들려고 운영을 준비 중이고요. 친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친환경으로 허브랑 생화를 키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해 보여서 좋네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농사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막막하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공방을 운영하면서 제로웨이스트 클래스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 사이트나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계속 틈이 날 때마다 교육을 들으러 갔던 것 같아요. 혼자 하기에는 벅찬 농사일. 엄마가 드로잉을 했대. 지수 씨는 엄마에게 귀여운 SOS를 쳤다고 하네요. 엄마 화냈잖아. 휠체어 꽃으로 꼬셨다니까요. 눈 뜨면 예쁜 꽃 보게 해줄게. 바다와 더불어. 결국 서울에 살던 부모님까지 서촌으로 모시고 오는데 성공한 지수 씨. 평생 농사 한번 지어본 적 없는 부모님도 막막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딸의 설득에 못 이겨 오기는 했지만 나이 들어 낯선 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지수 씨 아버지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시골 일이라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시골 왜 자책값이고 인터넷이고 너무 있어. 지금 내가 저 친구 사업계획서를 믿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주변 애들도 같은 성공을 기대하는. 작년이네요. 작년에 한국에 나왔는데 딸내미가 열심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농업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업교육을 왜?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내놓는 사업에 대해서 농업을 하는 목적이 사회공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야, 농업이 어떻게 사회공헌이 될 수가 있냐. 근데 앞으로 뭘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고 뭘 하려고 그러면 공간과 시간과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냐. 그러면 자기는 여기에서 농업에서 1차 산업을 조금 개발하고 6차 산업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저도 공부를 많이 했죠. 이 친구 덕분에.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사업계획이 나한테 신뢰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니 지수 씨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겠어요? 서울에서 젊은 친구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이 시골이 좀 더 수월해 보인다. 그 딸내미가 여기를 선택한 것도 비전이 있어 보여서 나도 이 친구한테 쓰려온 거예요. 지금 보니 아버님의 믿음이 지수 씨에게는 가장 큰 밑거름이네요. 지수 씨의 농장이 완성되면은 앞으로 서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벌써 따뜻한 봄날이 기다려집니다. 한산한 한산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호텔 사람들이 북적이네요. 개관식 이후 전국에 조금씩 소문이 좀 난 건가요? 그런데 이번에 온 친구들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저는 뱀풀이라는 그 저희 어떻게 보면은 아웃도어 상품을 기획하는 회사에서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지방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숙소도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숙소도 이제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또 오늘 또 와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도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또 최대한 또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여행지에서 휴가도 즐기고 일도 하는 거를 워케이션이라고 한다는데 보아하니 이 젊은이들은 워케이션으로 와서 지역의 청년들과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나 봅니다. 저희 기업들과의 회복구도나 네트워크 통해서 네. 어느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가, 네. 네, 발전할 수 있는가 이 관점으로 저희는 더 크게 바라보고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은 앞으로 차차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서울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서 온 이 청년들은 일주일씩 앞으로 두 달 동안 한산면을 누비고 다닐 예정이라네요. 생각보다 너무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시골에 뭔가 작은 회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깔끔하고 층고도 높은 건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오는 내내 계속 시골이다가 이런 건물이 딱 보이니까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찾아오고 살아보고 직접 느껴보고 마을의 변화와 성장은 바로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지금까지는 많은 노마들이 와서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지역의 변화들을 실험한 거고 이제부터 저 공간을 통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디지털 노마드 타운이라고 하는 IT 타운을 실험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노마들이 이곳에 와서 다양한 실험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으로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마다의 마을에는 역사가 있고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의 변화에만 집중하기보다 이 마을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은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고, 청년들은 망설임 없이 도전한다면 빈집들이 하나 둘 채워지고, 그렇게 산과 바다, 오랜 전통을 간직한 이 마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